시원합니다. 그려놓고 일단 내가 엣지 끝에다가 딱 떨어뜨린 거야. 그것도 56도 아니고 50도. 그러면 떨어져서 일단 치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맡겨놔야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 힘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조절. 그러니까 내 7발짝만 조절할 수 있으면 돼. 10발짝이면 10발짝. 20발짝만 조절만 하면, 그 다음에는 굴러가는 거는 그린 스피드에 따라 조금씩 틀리니까, 여긴 잘 굴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3대1이라고. 1에 떨어뜨리면 2가 가는 거야. 60으로. 6야드야. 2에 떨어뜨리면 4야드 굴러가는 거야. 잘 굴러니까. 람루카는 반반이라 그랬지.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근데 이제 퍼터는 라이를 많이 봐야 되지만, 어프로치라는 걸 라이를 덜 봐도 되거든.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치면 돼. 백스핀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앞에 꽂아놓으면 되게 어려운 거야. 크게 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프로치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컨디션 좋은 게 빠르고 공을 잡아주는 내가 그린이 좋은 거야. 얘기랑 람루카 어디가 어려워해? 람루카가 어렵죠. 여기 그린만 어려운 끊이지 람루카가 훨씬 어렵죠. C코스 2번홀부터 자. 돌아. 잔디 좋습니까? 한국 완전 틀려요? 아유, 한국 페어웨이 같습니다. 저 그린 같습니다. 그린. 아, 그 정도입니까? 이 잔디 맥힌 그 저기가 아주 촘촘하게 네. 기가 막히게 맥혔습니다. 왜요? 돌 없는데. 근데 곱진 않아요. 네. 한번 글려줘야 되는데 그죠? 굿샷. 나이스! 나이스! 야, 가! 좋아! 오! 와! 야! 나이스. 페어웨이가 진짜 좋다. 시가 엄청 특별하진 않다 그렇죠? B 빼고는 A, B, C 비슷한 거죠? 그렇지. 네. 여기가 좀 표현이 좀 넓고 치기가 편하지. C가요? C가. 아, 저는 C가 D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딱 D만 좀 특별한 거고 A, B, C 비슷하니까. 나중에 만들어서 거기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그린 좀 언듈레이션 있고 여기는 언듈레이션 별로 없어. A, B, C는 예. D가 좀 이렇게 돼 있지. 크게 뭐 오빈하고 해저드 빠지고 그럴 일 별로 없으니까 드라이버만 좀 똑바로 치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빠지면 몰라도 나이스 아웃! 맞는 소리부터 빡 소리가 났다. 동이나? 이건 또 약하노. 아, 나 미치겠네. 됐어. 빈! 막았네. 뭐예요? 넣어야 돼. 더블이야. 더블이야. 아, 저 못 넣겠어요. 이. 하나. 그! 멋지다. 참, 코스 참 좋다. 이는. 안 좋은 코스가 없어, 안 좋은 코스가. 아. 진짜.
여기는 왼쪽으로 치면 다 흘러내리니까. 네. 요 코스는 오른쪽을 조정을 해야 돼. 네. 야, 드로우 멋지다. 딱 좋다. 흘러. 나이스. 좋다. 어, 좋아, 좋아. 아, 1번 선수. 아, 2번 선수. 야, 좋다, 좋다. 우와, 좋다. 우와, 씨. 우와, 좋다. 우와, 진짜 큰일 났다. 잘 쳤다. 이리와. 와. 여기까지 나이스 파. 와, 나이스 파. 이야. 이야, 쓰다 들어갔어, 쓰다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에. 나이스. 큰 번. 아, 큰 번. 아, 땅. 아, 요. 끝났네, 끝났어. 그러면 아, 이거 하나가 아니라 이만큼 봐야 돼요. 굿샷. 아, 아름답다. 잘 쳤다. 야, 멋지. 야, 나이스. 굿샷. 좋은데요? 이야, 진짜 나이스인데. 그린이 빠르니까. 우와! 안 돼! 나이스! 아, 나이스입니다. 우와! 이야. 쟤네 너 넣어야 되잖아. 에이, 약하다. 나이스. 나이스. 굿샷. 탱크 뒤에 건가? 그래. 버디 찬스 아닙니까?
아, 좋습니다. 2m만 치라고. 들어가야 돼. 아우, 2m만 치라고. 2m 치라고 하는데 2m가 되냐고. 와우, 나이스 버디. 야. 여기까지 2m만 치는 거야. 됐어. 와우. 나이스. 와, 흘러가나. 갑. 야. 야, 이거 어디로 쳐야 되나, 이거는. 자, 멋진 샷 부탁합니다, 멋진 샷. 아, 좋아, 좋아. 잘 쳤다. 들어간다! 우와! 이야, 잘 쳤습니다, 진짜. 최고, 최고. 어, 이거. 바빠지? 바빠. 늦겠지, 뭐. 예, 나이도 없는데, 뭐. 약간 있어요, 오른쪽 약간. 나이스, 나이스 파. 이야, 잘 치셨다, 진짜. 어려운 포트 한 자신. 고기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진짜 아깝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타고 나왔어요. 진짜 멋졌습니다. 오늘 하나하나마다 뭐 진짜 미치구나. 저 노래 뭐 했어요? 저 노래 굿샷. 오오오 헨헨 하. 오씨 살았다. 30 나도 남았네. 제 거 저기 살아있어. 떨어지나? 와. 오씨 위기인데. 나이스. 야. 나... 어! 오! 아, 아니야, 아, 굿샷! 굿샷! 점 떴어. 와. 와. 아. 어. 아. 오. 다 지켰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멋진 장면을. 18홀 끝나고 갑니다. 시도 정말 좋았고, 근데 역시 코스는 D코스가 최고였습니다. 사람들이 워낙에 D코스를 많이 가다 보니까 컨디션이 아무래도 ABC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좋지만. 아, 여기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정말 재밌습니다. 치고 나도 이야기가 있는 골프장. 골프가 치고 나면 잘 안 들어가고 미끄러지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람루카 텔에서 왔지만, 람루카 텔에서 안 주무시더라도, 카스카타는, 네,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구독자님도 너무 잘 치시고 하시니까 어제 그래도 조금 쳐서 그래도 오늘은 제가 스모크하지 않았어요. 어제 예, 처음 만나고 좀 스모크하고 있는데 오늘 잘 해주시고 자꾸 이제 구독자님 만나니까 물 사주려고 그러고 물 자꾸 부담스러우면 높지 않은데 또 뭐 감사하죠. 자, 그러면 또 저는 또 영상 올리드리고 하면은 또 그분은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박 2일 숙박했는데 36홀 치고 오늘 18홀 치고 이틀 동안 54홀 쳤습니다. 햇빛은 강한데 이제 바람이라든지 공기는 좀 차요. 네. 그래서 그늘 밑에 들어가거나 카트 달릴 때는 되게 시원한 게 있거든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아무튼 저기 그때 항상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저도 요즘에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큰 텐트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 사람이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도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커플카 바이바이. 하이레오 삼로인데 삼로인 애인으로